야, 오늘 여행 3일차야. 오늘은 두륜산. 아빠 옛날 여기 절에 왔을 때 알 수 없는 어떤 뭔가 딱 다가왔어. 아니야, 2일차야. 말씀 드렸니? 물소리길이야. 아야! 딱 까보니까 아빠 엉덩이 밑으로 코너에서 또 코너에. 잠깐만. 오, 진짜 한옥 분위기네. 너무 좋아. 자. 아름다운 곳에서. 아, 이거 봐. 이 문양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잖아. 귀찮으니까. 하나하나 다 색칠한 거야. 왜 그랬을까? 멋지니까. 그냥 그때도 이렇게 비가 약간 보슬보슬 내리는 시간이었어. 싹 코너를 이렇게 싹 도네. 이렇게 위에서. 어머나님.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연꽃을 들고 있구나. 야, 뛰지 마. 예뻐. 뛰지 마. 야, 이 산 속에 이런 데가 있어. 뛰지 말자 이제. 아. 연리지가 뭐냐면 뿌리가 하나가 되는 게 연리지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무야. 대단하다. 500년 세월. 작은 색이었어. 어, 저기 봐. 느낌에서. 아니 찍으니까 좀 보라색. 알았어. 1, 2, 3, 5, 3, 7, 5, 4, 5, 6, 7, 8, 9, 10. 이 손은 목이 없는 것 같아. 약간 펭귄 분위기야. 펭하 해봐. 펭하 해봐. 액션. 이만 팔리면 거짓말이가. 안 돼? 따라 그래 빨리 장군이 따라 따라 그래 나를 따라 빨리 빨리 호떡 맛이야, 호떡 맛. 그러니까 거북선이 가운데 딱 섰잖아. 적진에 딱 들어가서 적선들을 다 으깨버리는 거야. 장군님 옆에 서봐, 빨리. 장군님 옆에 서. 장군님한테 한대 맞았어. 자, 이거 봐봐.
이게 여기다가 쇠사슬을 감아가지고 이걸 돌린 거야. 이게 이걸 돌려서 쇠사슬을 감잖아. 그러면 이게 쇠사슬 쫙 무릎 밑에서 쭉 떠오르면서 적함들이 바다에서 갑자기 쇠사슬이 딱 있으니까 딱 걸려 기우뚱하겠지. 이게 뭐야?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근데 더 힘들게 하려고 저기다 철선을 막 감아 놓은 거야. 갑자기 야 배들 온다 땡겨! 그럼 철선을 쫙 하시면서 얘가 배가 물살에 확 뒤집어졌을 게 아니야. 그때 막 집중 공격을 한 거야. 큰 다리지. 아까 열었어. 아리가 저 나무 봐.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연못이 있고. 전형적인 좋은 집이야. 이 대나무는 다른 대나무보다 좀 더 질겨. 왜 대나무 심었을까? 집 주변에 하나 맞춰 보세요. 띵동댕. 어. 말고. 물은 당연히 물맛을 말해야 돼. 먹고 나서 물맛을 말해야 돼. 빨리. 먹고 나서 물맛 말하기. 돼지 맛. 이 집밥 어때? 물맛. 어때? 물맛 좋은가요? 안 돼. 아빠. 어, 되겠지. 4만 원짜리인데. 뭐라고? 집은 낡은 게 아니라 오래된 게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아, 우리로 따지면 우리 왕할아버지, 우리 지금 할아버지, 이게 아빠야. 그럼 아빠의 아들이 너희 둘이 되는 거지. 알았어? 나중에 이진우가 여기 가면 이진우의 아들, 이진우의 아들의 아들은 아들의 아들. 자, 적함을 지휘하십시오, 장군이. 얘들아,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빨리. 야! 돌격 앞으로 빨리. 대리가 안 돼. 정상. 호마 깡패, 형아 깡패. 두 손 수건. 자, 눈 똑바로, 눈 똑바로, 똑바로. 자,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선자 제주 빼줘. 빨리 이거 손 잡아 빨리. 1층으로 있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노래 불러야 돼. 옥상 나라라라라 실내 온도 우와 거실 주방 우와 라라라라 그 있는 거에서 조금만 해. 또 그러면 또 틈 먹자. 우리 꼬마꼬마 게임 못해. 들어와 먹어. 공룡 같아. 누구가 나랑 덤벨 것이지. 손을 들어라. 고문 당하고 있어. 이순신장으로 지금. M16. 왜 이렇게 다 알아 이런 거를? M16은 M16은 그 탄창에 되게 똑똑해졌어.